드디어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카이정헤어의 방향성을 주제로 카이정헤어 본사팀의 백승준 본부장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우리 카이정헤어 전체 동행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외부 VIP 그 살롱의 모든 리더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2023년 카이정헤어 브랜드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카이정헤어 본부장 백승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현세대의 미용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는 카이정헤어에서 앞으로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거고요. 그리고 또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쪽 전적으로 들어갈게요. 네. 2020년 우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체 살롱이 많은 힘듦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카이정헤어 역시 2020년 카이정헤어는 코로나19가 드디어 세상에 이렇게 범접할 때 드디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많은 힘듦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살롱의 리더분들은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방향성으로 그리고 또 다양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모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겪은 이 3년의 시간은 너무나 빠르게 변해버린 문화와 또 그런 역사에 익숙해지면서 우리는 이 코로나의 시기를 함께 좀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비대면이라는 키워드가 더 이상은 낯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비대면이라는 것이 하나의 질서이자 곧 문화가 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학교나 회사에서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지 않고 집에서 줌 화상회의를 통해서 회의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문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대면이라는 것이 이 시대의 하나의 문화 그리고 질서로 자리 잡은 와중에서도 우리 미용업계에는 비대면이 아닌 저런 대면을 해야만 하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리더분들은 이러한 코로나를 어떻게 이겨냈고 팬데믹 현상을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브랜드가 올바른 방향성을 갖게 되면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것들을 이겨내고 견디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브랜드가 올바른 방향성을 갖는다는 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명확한 기준에서 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핵심 가치가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전, 방향성이 몰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relevance, 의미 있는 브랜드로서 반드시 존재하는 그 존재 이유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핵심 가치라는 뿌리가 내려서 올바른 방향성의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서 계속해서 우리가 가야 할 의미를 생각해내는 것이 2023년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신 여러분들께 저희 카이정헤어가 지금부터 선보일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우주 지침서, 브랜드의 방향성을 가로지르는 우주 지침서라고 이야기 지었습니다. 이 지침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카이정헤어의 브랜드 본질 3요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카이정헤어의 핵심 가치는 인본주의입니다. 우리 카이정헤어 살롱에서는 언제나 우리가 맞이하는 첫 번째 고객은 바로 내 옆에 동행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린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집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전은 우리의 방향성 바로 가신비입니다. 우리는 본질적 만족의 기준을 중요시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 이유는 바로 가장 옆에 있는 동행자 말씀드린 대로 나아가서 더 인간의 행복을 위해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이 우주 지침서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아레나입니다. 아레나는 경기장을 의미하는데요. 카이정헤어에서의 경기장이 무엇이냐면 일단 경기장을 말씀해 드리면 플레이하는 무대를 우리
우리 스스로 한번 규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플레이하는 경기장을 규정한다는 것은요, 더 이상 업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본질적인 요소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쟁자, 우리의 경쟁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게 떠오르실까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동종업계 미용실 또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시술중이 아마 우리의 경쟁업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카이정웨어에서는 우리의 무대를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을까요? 카이정웨어는 미용계 산업에 대해서 우리의 경쟁산업이라고 규정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본질적인 영역에서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넷플릭스의 CEO인 리드 헤이스팅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진짜 경쟁은 바로 사람의 잠을 줄이는 데에 있다. 이 말은요, 넷플릭스는 OTT 산업의 선구자입니다. 이런 OTT 산업의 선구자가 더 이상 영화 산업이나 또는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OTT 산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무대를 고객들이 잠을 줄이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고객들이 잠을 줄이게 되면 넷플릭스를 보게 될 것이고 넷플릭스를 보게 되면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그렇게 넷플릭스는 본인들의 무대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레나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이제는 우리 미용업계의 업태는 서비스업이라고 부릅니다. 서비스업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본질적인 요소에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카이정웨어의 무대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향후 10년의 무대는 동종업계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경쟁 전략입니다. 카이정웨어의 경기장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며 그리고 또 얼마만큼의 인류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카이정웨어가 생각하는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을 초점을 맞춘 모든 것에 우리는 계속해서 재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롱의 한계를 더 이상 넘어서서 인간 행복의 브랜드를 꿈꾸는 것이 카이정웨어가 지금부터 걸어갈 길이고 지난 3년 동안 걸어왔던 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의 주제는 휴먼 트루스입니다. 직역하자면 인간의 진실입니다. 인간의 진실은 본성이나 욕구나 행동 패턴 등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을 파악한다는 것은 선택에 영향을 주는 근본적인 가치를 다루는 것이고 다시 말해 이것은 곧 소비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진실입니다. 지금 세대는 사람들이 급변하고 있고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빅데이터에 많이 의존을 해왔습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마케팅을 진행해왔고 빅데이터 기반의 세일즈를 진행해왔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기존에는 소비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지금부터는 빅데이터에 기반해서는 더 이상 살아남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저희는 내렸습니다. 그래서 더 가장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가 아닌 브랜드와 고객이 함께하는 것에 있습니다. 더 이상은 방대한 데이터가 아니라 커뮤니티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사이트를 함께 공유해야 되고 워크숍을 함께 참여함으로써 브랜드의 스토리를 고객과 함께 고객 속에서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휴먼 트루스에 근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카이정웨어가 지난 3년 동안 집중해왔던 커뮤니티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SNS 활동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찾아오는 고객과의 교육에 대한 쉐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워크숍입니다. 네. 우리는 카이정웨어에 근무하는 여기 계신 모든 디자이너분들은 통칭
SNS 활동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반드시 우리가 리뷰 작성을 해야 되고 블로그, 인스타그램을 반드시 해나가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전에 보셨던 것처럼 수상을 할 때에는 SNS에 더욱더 집중을 하고 한입약과 카이스크림을 통한 소통에 더욱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리뷰를 통해서 진솔한 커뮤니케이션을 나누는 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생님들은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우리의 문화와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육에 대한 쉐어인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해서 하이정 강사님의 교육을 성장하고 싶은 그 누구라도 들을 수 있도록 이 플랫폼을 오픈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우리는 전지점의 미팅을 통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원리회의 그리고 더 나아가 워크샵을 진행했고 오늘 이 우주를 건너와 같은 외부 VIP분들까지 초대해서 많은 살롱의 리더분들과 함께하는 워크숍 자리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휴먼 트루스에 집중하는 본질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세 번째는 익스피리언스 이코노미, 즉 경험 경제입니다. 고객 경험을 통한 경제를 창출시키는 것이 카이정에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의 MZ세대의 소비 트렌드는 더 이상 빅데이터가 아니라 심리적 만족감에 의해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심리적 만족감이라는 것은 다소 애매합니다. 조금 더 감성의 영역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정형적인 데이터를 유형화시키고 객관화시키고 수치화시키고 이를 체계적으로 증대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시키는 것에 카이정헤어는 초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이 바로 가심비인 것입니다. 가심비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소비했을 때 얼마만큼의 심리적 만족감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심리적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은 카이정헤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좋은 경험이라고. 좋은 경험이라는 것은 고객님이 우리 매장에 들어오셨을 때 그리고 나가셨을 때 그리고 그 이후까지 행복함을 경험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경험이자 심리적 만족감입니다. 그래서 카이정헤어는 이 나를 위한 온전한 서비스인 오마카세 전략을 통해 가심비 비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롱에서 체험할 수 있는 온전한 경험과 오마카세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들을 세 가지 요소로 나누어서 이야기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티서비스, 두 번째로는 스팟서비스, 세 번째로는 세분화된 프로모션 전략입니다. 티서비스, 카이정헤어는 창립부터 맛있는 모히또로 유명한 매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오늘에 오기까지 우리는 한입약과 카이스크림이라는 것도 만들어냈습니다. 모히또를 만들어내는 카이정헤어는 기존의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주던 조금 기계와 같은 차가운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재배하고 우리 카이정헤어에서는 직접 재배한 애플민트를 통해서 고객님께 시원한 아이스티 한 잔을 제공해드립니다. 그리고 직접 만드는 카이스크림을 통해서 고객님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님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카이정헤어는 한마디로 축약했을 때 프리미엄 헤드스파 살롱이라는 말을 처음에 제창했습니다. 그만큼 살롱보다 스파가 먼저 들어가는 카이정헤어는 스파에 온전한 집중을 했고 스파에 집중했던 이유는 휴식에 대한 본질을 여러분들께 그리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휴스파라는 집중 스파를 개발하기에 이르렀고 더 나아가서는 마포합정 휴점이라는 휴식이라는 컨셉을 잡은 살롱까지 탄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매년 3년 동안 시그니처를 탄생하기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매월 프로모션 전략을 통해서 디자이너 선생님들은 본인만의 시그니처를 개발하고 다양한 프로모션 전략을 통해서 고객님들 입맛에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오마카세 전략을 펼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모히또부터 카이스크림까지 그리고 프리미엄 스팟 살롱에서부터 휴스팟까지 그리고 3년 동안 집중했던 시그니처까지 카이정에서는 이러한 고객과의 애착을 정말로 중요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리스펙트합니다. 카이정에어는 여기 계신 모든 내빈분들에게 앞으로도 위드 카이정에어하고 폴 해피니스, 행복을 위한 공존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건 카이정에어의 지난 3년 동안의 과정을 보여드렸고 우리의 코어 밸류와 우리의 비전과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건 지금 다음에 10년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카이정웨어의 비전을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프로젝트 X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X라는 뜻은 미지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카이정웨어는 본질적으로 조금 더 어렵고 또 힘든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미지로의 세계를 꿈꾸고요. 익스피리언스 할 겁니다. 우리는 미지의 경험을 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익시비션, 우리는 미지의 전시를 기획할 것이고요. 다음 익스팬드, 사고의 확장을 통해서 코엑시스트, 여러분들과 공존하기에 이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실의 가장 큰 적은 애매모호함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옳은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규정하고 실현해낼 수 있는 건 아무나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카이정에어에서는 프로젝트 X를 통해서 미용의 새로운 10년을 방향성을 건설할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10년 동안에 우리는 새로운 10년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든든한 동행자가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카이정에어 2023년 브랜드 방향성을 맡은 저는 카이정에어 본부장 백승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방향성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신 백승준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2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3분을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진행됩니다.